챌린지! 네. 오늘 나온 것은 행인자 부산 갈림이다! 6시도 안 됐어, 지금. 맞아. 지금 시간이 5시 50분입니다, 형님들. 자, 새벽 5시 50분에 저희 광안리에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느냐. 요즘에 피서철이고 해가지고 광안리에 트레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나왔는데 부산 세금 진짜 잘 쓰인다. 야, 너무 깨끗해. 뭐, 없지, 아예 없진 않으니까. 맞아. 찾아본 거 있어? 그리고 플록이 왜 하는지 알지? 몰라. 썸 탈라고 하는 거야. 남녀가 딱 모여가지고 요즘 뭐 유튜브 잘 보는 거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핫소스 잘못 얘기로 이제 다시 사이 떨어지는 거. 나 핫소스라고 안 해. 나가서는 한식당이라고 해. 바로 주스로 가자. 자, 코딱지들 나와주세요. 자, 우리 이쪽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시죠. 27살이고 폐자원 리사이클링 동아리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트 동아리. 27살이고 입사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 3년 전부터 핫소스를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봉사활동도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수영동에 사는 이수진입니다. 아, 플로깅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팁을 알아봐야 돼요. 야, 구호 같은 거 하나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박현준 짱! 시에서 뭐 하나 준단 말이야! 그때는 적응을 못하겠어. 영화, 명대사, 부산 영화. 마! 설마 씨발 광안리 살리 이런 걸 가야겠지? 방천주 살지. 짱구 박사? 짱구 박사! 오케이! 하나, 둘, 셋! 짱구 박사! 하나, 둘, 셋! 박형준 짱! 박형준 짱이 뭐야, 아이씨! 부산 시장님 짱 하면 안 돼? 그래, 니 똥 불다! 제 팀에 된 걸 환영합니다, 일단. 아, 근데 또 우리 리사이클 또 하셨다고 하는데 쓰레기가 어디가 많을까요? 제가 부산 잘 몰라가지고. 시내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럼 현장 우리 시내 쪽으로 가볼까? 광안리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옵니다. 친구들은 술 먹어요? 먹는데 네. 해변에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맞죠? 아니, 먹지 말라고 나라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와서 또 까먹고. 이 누구야, 자꾸 까먹는 거. 또 아침에 이 부산 이 바다를 또 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색다르네. 부산 사람은 그런 거 없나? 송영주의 빨간풀 토크쇼 없어? 입사한 지 한 달. 회사에서 괴롭히는 친구 없어? 그래. 거기 수도 있으니까. 재현이. 윤재입니다. 윤재. 윤재야, 여자친구 있니? 없습니다. 그래? 이상형이 어떻게 돼? 웃을 때 예쁜 여자. 웃을 때 예쁜 여자? 수영구 산다고요? 주민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 자주 와요? 지나가다가 그냥. 아, 여기 주민들은 잘 안 오는구나. 여기 안에 뭐가 이렇게 또 엄청 작아. 우리는 여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지.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아싸, 이기겠다, 이거. 아, 양양 같은 데 가봐. 양양도 요즘에 완전 핫한데. 양양 예쁜 누나, 멋진 오빠도 많거든. 가고 샀어요? 나 갔지. 갔는데 나 그냥 햄버거 먹고 왔어. 양양에서? 어디 가든 잘 안 되더라. 형주 부인 찾게 하자. 근데 내가 들었는데 통계적으로 네 부인들 70%는 내까만 남자들이라는데. 둘은 처음에 무슨 영상 본 거야? 지하철 계속 못 타게 하기. 와, 그거 진짜 옛날 건데. 얘들아, 그래도 보람 차지 않니? 진짜 웬만하면 말하는데. 잘못 왔다 싶지. 지금 잘못 왔다 싶지. 너무 뿌듯하다. 야, 아니다. 뭐? 벌써 얍삽한 생각이 나서. 아, 뭔데? 왜? 저희 이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하나 사 쓰레기를 거기다 해서 어디 숨겨놓고 못 주순 척 하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 이거 무한도전인 줄 아네, 이게? 야, 우리 팀 조합이 좋아. 프라이탁 분이랑 노련하신 분. 더 노련하신 분. 아, 저요? 아, 더 늙었으니까. 잠시만요! 팀 Y가 있었나요? 한 소녀가 주문을 벗었네요? 못 쥐고 있어요! 당신의 그 언행, 박형준 시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 둘 조합이 별로 안 좋아요. 맞아. 왜냐면은 연기가 ENFP거든요. 형주가 ENFP 별로 안 좋아해. 너도 ENFP잖아. 그래, 형주가 날 별로 안 좋아해. 굳이 내려가서 가지 마. 뭐래? 아, 너 모래 무서워? 팬들이 모래 무섭구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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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요? 어떻게 된 거야? 누나, 아니, 우리 티셔츠 입고 있잖아! 찬스를 뽑게 하자. 네, 그럼 이쪽 편하세요. 혜성이 혹시 없어요? 혜성이요? 혜성이 지금 다이어트 중에 빠졌어요. 아,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자. 아니, 농담 농담해. 농담 농담. 아 감사합니다. 야 하나하나 사생팬도 주웠다. 관상이 형주 부인이야. 일로 와. 안돼 애주 부인이야. 아 그런 사람은 없어. 자 오늘 몰려온 손님 저희 팬. 자 이분이 오늘 게임을 도와주실 거예요. 집게 반납하면 됩니까? 아유 줘! 에이 설마 젓가락으로 잡았는데 맨손으로 줍진 않겠지? 에이 맨손으로 안 주는데 저렇게 이렇게 패들 치고 싶냐? 그래 아니 근데 더 잘 집히는데? 근데 네 허리가 90도로 숙여지는데? 이삭 줍는 여인처럼? 넘어가자 빨불 송영주의 빨간불 토크 한번 해줘 꿈이 뭐야? 개발자. 뭘 개발하고 싶지? 그건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꿈이 뭐니? 좋은 아빠요. 그러면 좋은 또 아내가 필요하겠네. 어, 카드다. 야, 호텔 카드야. 야, 500 있고 와바 호텔. 우리가 전날에 와서 이걸 광고를 숨겨놨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지구를 지켰습니다. 아, 우리 어르신들이 미역을 이렇게. 왜냐면 이게 다 자연이기 때문에 먹어도 돼. 잠깐, 우와. 가시죠. 약간 인디 밴드 느낌이야. 락커 느낌. 별이는 단단한 나의 질주. 플로깅이 정말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고요. 아, 정말 이게 행복하네, 정말. 아, 내가 너무 빨리 온다. 아, 죄송해요. 제가 드릴게요, 이제. 너무 무겁겠다. 아, 바로 여기 오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이따가 제가 그럼 다 드릴게요, 진짜. 이따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아, 루저들 안녕? 잠깐만, 아니, 젓가락으로 이렇게 많이 줬다고? 젓가락 10분 하고 이제. 사실. 왜 젓가락 10분 했어? 그게 규칙이야. 누구 맘대로? 그게 규칙이라고 이 새끼야. 야, 그 정도는 열나면 안 돼! 아, 큰일 뻔했네. 마지막 게임인데요. 마지막 게임? 다음 게임에 악마는 레시피를 만. 야 지금 쌍디 빙의해가지고 정말 잘 던진다고. 디아블 잠부다. 나 오늘 하늘 날아버릴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넘어 안 돼. 우선 넘어 안 돼. 봐봐, 성형주는 이렇게 위기가 있잖아? 가져가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비밀무기가 하나 있어. 가져가지 마! 올블루로 가자! 김선웅 팬인데! 뭐라고요? 김선웅 팬이야. 야, 상대는 아가씨에 약해. 김선웅 짱이야. 절 좋아하는 손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오. 가져가세요. 이야. 안 바꾸는 걸로? 아, 역시 인기 많은데 이유가 있다. 나의 첫사랑. 어휴, 괜히 말했대. 저기 월등히 무거워. 아, 그래요? 이유가 모르겠어. 저기 뭐 존나 무거워. 그래서 우리 지금 전략적으로 해야 돼, 진짜. 가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쓰레기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쓰레기 버리실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데, 혹시. 아, 진짜요? 오! 다이가 있네요? 아, 이거 다이 조그만 거. 아, 감사합니다.
쟤네 지들이 이긴 줄 알겠지? 도자 오늘 어땠어? 너무 보람차고 과연이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과 상쾌한 마음으로 즐기시다 가실 수 있음에 조금이나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시즌2도 가나요?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박수. 와, 너무 고생하셨다 진짜. 살좀 무게 한번 달아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이쪽이 선흥이 팀, 이쪽이 영주 팀. 자, 저희 먼저 할게요. 네. 오. 14.5kg. 와! 진짜 무거웠어요. 자, 저희는 14.5kg입니다. 과연 형주는 몇 kg가 나왔을까요? 자, 그러면 저희 식사로 녹음 하겠습니다! 예! Yeah! 자, 이렇게 해. 우리들도 고기를 먹게. 오케이, 그러면, 너 먹지 마. 아, 그럼 순두부찌개 먹을게. 순두부 하나, 두 개인데요? 빛깔로 두 개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순두부찌개 하나만. 순두부찌개 하나요? 순두부에 고기가 들어가나요? 네. 고기 빼주세요. 자, 그럼. 케이크 드시듯이. 드시면. 이거 케이크니까 먹어도 되잖아. 안 돼. 하나만 먹어봐. 네, 행복하잖아. 오우, 야, 나 눈물 살짝 날 거야, 진짜. 잠깐만. 오우, 야, 솔직히 죽이지. 땡! 보통 들어가기 전에 뱀을 하자. 와, 알지? 씨야, 오늘 어쨌든 고생 많았고 얘들아. 저희가 또 어떤 도전을 할지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더욱더 색다른 도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챌린지! 시작!